나가사키는 원자폭탄이 터진 아픔을 지닌 도시입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일본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모으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도들로 구성된 평신도 일치 아카데미 순례단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방문해 원폭 피해로 인한 고통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나가사키의 거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핵무기의 끔찍함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9일 원폭으로 인해 나가사키의 거리는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한순간에 무려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2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참화로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 그래서 특별히 나가사키 교회들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분 없이 평화를 향한 기도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한편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가사키の教会はですね、毎年8月9日に長教派で いろいろな教会が集まって合同で平和のための祈りの礼拝を捧げています。これは原爆が落ちた後からずっと続いてきた礼拝でですね、長崎の信徒の人たちはとても大事にしている礼拝です。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명균 목사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협력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한국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피폭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핵폭탄을 보유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72년 전 원자폭탄이 떨어진 상공 아래입니다. 순식간에 3만 5천 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나가사키 교회들은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지 교회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나가사키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